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다짐한 대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5개월 만에 혹은 뭐 8개월 만에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만난 지 5개월 만에 네,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너무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짐한 대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경우에 쉽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5개월 만에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얼굴을 본 지 5개월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돌아보건대 근본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제가 그때 결혼을 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는 만 30이 돼야 목사 안수를 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정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뭐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난 지 한 1개월 만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양가의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서 빨리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느꼈던 게 아,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된 것이지 한 사람만 결혼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성사될 수 있겠는가? 성사됩니다. 한 사람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를 한 세 달, 네 달 만나면서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느냐, 빨리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자매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기는 뭐 당장 결혼할 생각은 뭐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매님이 아 그럼 우리 헤어지자. 나는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이다. 그렇게 결혼 생각이 없으면은 당장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장부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지금 날짜를 잡았어요. 10월에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결혼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다시 느꼈던 거 뭐냐면 아 결혼이라는 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배우자에 대한 훨씬 더 단순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좀 지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묻죠. 너는 눈이 너무 높아. 넌 눈을 좀 낮춰야 돼. 그럼 결혼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보통 그 형제나 자매들은 아 극구 부인을 하죠. 내가 무슨 눈이 높냐고. 저는 눈이 정말 저 바닥에 있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오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기준을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기준이 너무 난해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명확하게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의 특징과 여행을 적게 다닌 사람의 특징, 특별히 짐을 쌀 때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바뀌죠?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의 특징은 짐을 딱 필요한 것만 싸서 아주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을 많이 가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짐이 굉장히 많아요. 여행을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겨갑니다. 물티슈도 챙기고 물통도 챙기고 근데 막상 가서 그런데 사실 여행 가서 쓰게 되는 물건들은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쳤을 때 여행의 동반자를 찾는 게 배우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종교, 성별, 취미, 뭐 경제적인 거, 집안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산발적인 거야. 정확하게 나의 배우자, 미래의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요구하는 거 절대적인 요소 이게 자기 자신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딱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딱 압축해서 나 이것만 충족되면 나 결혼한다. 필수적인 요소 두세 가지로 압축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결정해서 결혼한 사람들 특징들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나 이것 정도면 된다.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존감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긍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앙적인 말로 하자면 믿음인 거죠. 믿음.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고 또 결정하고 또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혼 생활이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뭐 5년, 6년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모습들이 배우자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실 결혼해봐야 나타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어떤 장소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 여행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일 것이고, 내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저마다 자란 환경, 가정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집에서 자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재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좀 극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과 나를 향한 생각과 방향을 내가 다운로드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나를 긍정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에 대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앞으로 나아갈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아름다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뭐 여러분들이 뭐 다 가지고 있으라는 건 아닌데,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 내가 불필요한 그런 두려움이 많지는 않은지, 괜한 주저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를 내가 못 알아보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각들을,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